아, 배고프다. 내 성발톱 때문에 신발을 못 신은 지 거의 5년 된것 같다. 그래서 난 항상 쓰레빠를 신는다. 밥을 먹으러 간다. 집, 카페만 해서 그런지 밖에 날씨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여긴 집 앞이다. 분명히 버려진 공터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느새 건물이 다 지어졌다. 난 매일 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밖은 분주하게 바뀌고 있다.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외로워진다. 취업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 결국 언젠가는 될 거라는 걸 알지만 무심코 그냥 기다리기엔 조바심이 난다. 지금 내가 이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도 결국엔 신호는 바뀐다. 20살 때 첫사랑이 왔던 카페다. 2층에서 같이 미래를 그리며 실버타운 들어갈 계획을 세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 지났다. 참 오래되었다. 여기는 서면에 있는 기장 칼국수이다. 내가 먹어본 칼국수 중에 여기가 최고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맛집 중에 맛집이다. 면은 쫀득쫀득하에 씹는 맛이 좋고, 김밥은 딱 필요한 재료들만 들어가 있어 부담스럽지 않고, 하이라이트로 깍두기는 새콤하이 최고의 조합이다. 집에 도착했다. 사실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따로 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취업 준비를 한다 하니 취업하는 것보다 유튜브 구독자 10만인 게돈더 많이 번다고 하신다. 그래서 준비했다. 내 수익이 얼마 되는지. 작년 한 해의 수익이다. 너무 솔직한 수익 차트이다. 여름을 제외하고는 얼핏 보면 떡상했다가 폭락한 테마주 차트 같다. 1월에서 5월까지 수익은 바닥을 기어 다닌다. 유튜브 활동을 여름 말고 좀 꾸준히 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충분히 열심히 했다. 1, 2월은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한 동남아 계곡 투어를 했다. 보다시피 죽 썼다. 그 뒤로도 5월까지 이렇게 잔잔바리 치다가 6월부터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다. 6월부터 계곡을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고 열심히 다닌 결과 나쁘지 않았다. 6월 5일 하루의 수익이 93달러가 나왔다. 하나로 계산하면 10만 원이 넘는다. 이때 생각했다. 아, 이제 나도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겠다. 라고. 하지만 6월 17일 귀신같이 수익이 줄어들었다. 분명히 영상은 꾸준히 올렸었다. 7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했다. 출발이 좋다. 7월 4일 수익은 93달러. 꾸준히 올라가다가 7월 10일 절정을 찍었다. 하루 수익이 273달러다. 하나로 계산하면 30만 원이다. 1급 30만 원이면 한 달에 대충 계산해도 900만 원이다. 잠시 상상에 빠졌었다. 나도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대기업 임원급 연봉을 받는 유튜버가 되는 건가? 그 뒤로도 수익이 나쁘지 않았다. 8월 22일 수익은 228달러. 하나로는 약 25만 원이다. 여름이 거의 끝나고 있는 시점인데도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면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9월이 됐다. 상상은 자유라고 한다. 역시나 귀신같이 수익이 줄어들었다. 수익은 꾸준히 내려간다. 채널명처럼 내 의지와는 다르게 채널이 알아서 겨울잠을 잔다. 12월엔 하루 평균 수익이 4달러였다. 이제 2020년 총한해 얼마나 벌었는지 말해주겠다. 총 수익은 12,608달러이다. 하나로 약 1,426만원이다. 생각보다 수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가 계곡 다니면서 얼마나 썼는지이다. 1, 2월에 동남아 계곡 투어를 하면서 약 250만 원을 썼다. 무인도, 근교 여행을 촬영하며 숙식비와 주유비로 150만 원을 썼다. 6월에서 9월까지 계곡을 다니며 숙식, 주유비로 400만 원 가까이 썼다. 즉, 2020년 유튜브를 위해 쓴 금액은 약 800만 원이다. 2020년 총 수익은 1,426만 원이다. 순수익을 계산하면 600만 원 가량이다. 즉 월급으로 계산하면 50만 원이다. 이게 9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철 유튜버의 현실적인 수익이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9만 유튜버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번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불쌍해서라도 그런 말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결론, 구독자 9만 명을 보유한 한철 유튜버의 현실적인 한달 월급은 50만 원이고 그래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다.